오케이, 이제 들어오세요. 해결해볼게요. 이 정도만 타블렛가 열리는 게 이 정도 딱 좋아요. 힘이 안 써지죠? 그다음에 아이고 그다음에 확 당기면 안 되고요. 살살살 낮췄죠. 에 하는 게. 그게 차로 말하면 RPM. 예, 그죠. 이게 길들이가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좀 뜨거워요 지금. 길들이. 연료 얼마 없을 거예요.
엔엔엔엔 해도 엔엔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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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RPM이 완전히 길들인 상태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살살 하는 거예요. 지금 카브레터를 3분의 2도 안 올리고 거의 50%밖에 안 열겠어요. 어디가 어디가요? 안 꺼지면은 기둥이 된 거고. 오, 좋아. 기둥이 하고 있는데 바로 낮이네요. 안 꺼지겠어요. 이제 다시 앵앵앵, 앵앵앵.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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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바지핀 안 꽂아도 잘하네. 바지핀 안 꽂았는데. 바지핀도 없이도 잘 되는 차예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네? 웃가셔야 돼요, 웃가셔. 앵앵앵앵 잘하셔야 돼요. 네. 기본 아이들이 너무 높아요. 이 엔진 자체가 특징이. 네, 미니 엔진이래서 그래요, 미니 엔진. 저거 저쪽만 앉으면 RPM이 거의 뭐 하이 땡긴 엔진만큼 나와요, 소리가. 지금 내가 많이 그 엔진 세팅해가지고 효율도 좋은 거예요. 원래 다른 엔진 카였으면 벌써 연료 다 떨어졌을 거예요. 가져오세요. 예, 연비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근데 더 땡기면 숲이 짧아져요. 이건 살살 땡긴 거잖아요. 바로 오세요, 이거를. 랄랄랄랄랄랄랄. 오케이. 예, 이거는 RPM을 좀 포기하느냐, RPM을 좀 놀리냐. 시동을 예,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RPM은 꺼지지 않는데 RPM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카브레타는 지금 많이 안 열어놨어요. 보시면 자, 아이 보세요. 아, 다 당겨보세요. 다 당겨보세요. 방아쇠 당겨보세요. 다 안 열리죠. 아, 끝까지? 예, 그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더 늘릴 수 있는데 내가 40%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굴리세요. 이 통으로 75cc가 그러거든요. 이 통으로 거의 한 10통 정도 뗄 때까지 이렇게 굴리시고 그 다음에 좀 올리시고 좀 올리시고 좀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통 정도요? 예, 10통 정도 이걸 10통 뗄 때까지는 떼면서 뭘 딴 거 만질 필요 없어요. 딴 거 그냥 예. 10통만 떼면은 예예. 근데 지금 얘가 좀 조여놨는데 좀 풀어놓을게요 다시. 왜냐면 엔진이 잠깐만요 여기를. 그러니까 시동이 꺼질 듯 말 듯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더 좋아요. 높아버리면 엔진의 수명이 짧아지니까요. 이 바디는 어디를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바디는 이제 엔진 들어오는 방향, 이쪽 방향, 여기 요 구멍하고 여기 머플러 이거 시동 거는 거. 여기 방식. 예. 중간에서 2인 1조 하려면 앵앵이 땡겨줘야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까도 돼요? 설마 이렇게? 그럼 멋이 없으면 네모나게 뚝 완전 통째 다 깐다고요? 네. 아, 그럼 이게 눌릴 텐데 이게. 보통 이 시합용 차들은 이제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여기 구멍만 뚫어요. 그냥 구멍. 근데 잘못하면 망하니까 이게 비싸잖아요. 네. 밑에 내려가면 14,000원짜리, 14,500원짜리 있어요. 전투용, 전투 바디. 전투 아, 바디가 14,900원짜리 있으니까요. 그거 낀 다음에 하시기 좋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살아났죠? 네. 오케이. 두든. 형님 왜 안 하세요? 두든. 네.